안녕하세요. 새청룡 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와 함께하는 할인 게임 소식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 신작 용과 같이 유신 극의 스팀판 첫 할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용과 같이 유신 극, 저 역시 너무나도 재밌게 엔딩까지 달려봤던 게임인지라 아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용과 같이 유신 극이 어떤 게임인지 타이틀 소개부터 PC로 직접 플레이해본 후기 그리고 꿀같은 할인 정보까지 한 번에 싹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미나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가봅시다. Let's get it! 자, 우선 용과 같이 유신 극이 어떤 게임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용과 같이 유신 극은 1860년대 일본 교토를 무대로 펼쳐지는 액션 RPG 타이틀로 용과 같이 시리즈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얼굴, 바로 키류 카즈마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사카모토 료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뜹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 료마를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잔인하고 거기다가 와 스케일이 이 정도라고 싶은 엄청난 대서사에 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게임의 메인 스토리도 굉장히 감명있고 재밌었지만 맵 이곳저곳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서브스토리나 미니게임들 그리고 상점에서 만나는 NPC들과의 교류 등 재미난 포인트가 엄청 많아서 엔딩까지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용과 같이 유신 극의 그래픽적인 부분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 게임 PS5로도 한번 엔딩을 보고 PC로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역시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PC 사양은 댓글에도 남겨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고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최고품의 상태에서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뽑히는 걸 보니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 듯합니다. 요즘 PC 게임도 출시 초반에 최적화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유신 극은 아주 편안하게 끼리트할 수가 있었네요. 얼리얼 엔진으로 리마스터링해서 그런지 사실 배경이나 인게임의 깔끔한 그래픽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물론 그래픽이 몰빵한 느낌으로 엄청난 감동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게임하면서 불편하다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깔끔하게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컷신이나 이벤트신에서 뭔가 그래픽이 약간 어색한가 싶을 때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네요. 다음은 용과 같이 유신 극의 전투 시스템을 한번 살짝 봅시다. 총 4가지의 전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모드를 메인으로 선택해서 엔딩까지 쭉 그 스타일에 맞춰서 밀어버리셔도 좋을 듯 한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격투형, 말 그대로 주먹으로 적들 후드려 패는 건데 이건 적들 타이밍에 맞춰서 흘려주는 게 재밌어서 흘려주고 잡아서 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재밌더군요. 다음 1도형, 거만화를 들고 싸우는 모드로 적들 방어하고 있으면 방어 깨부수고 기모와서 뚝배기 깨뜨리는 재미가 쏠쏠했던 모드네요. 다음은 단총형, 말 그대로 총을 들고 쏴대기만 해도 적들이 녹아내리는데요. 이건 사실 초반에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무형, 제가 엔딩까지 메인으로 밀었던 전투 시스템인데요. 검과 총을 요렇게 저렇게 함께 써가며 화려한 액션을 펼치며 싸워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임도 아니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다 재밌게 레스키를 타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배틀 던전이나 난이도 올라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인 퀘스트만 쭉 밀다 보면 살짝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다양하고 재밌는 서브 퀘스트랑 미니게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교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난감한 일에 봉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 퀘스트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꽤 깜짝 놀랐던 게 서브 퀘스트가 다 똑같은 형식이 아니고 다양해서 나름 해당 퀘스트에 감정이입도 되고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군요. 원래 서브 퀘스트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게임 서브 퀘스트 보이는 건 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니게임. 역시나 용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이 결코 빠질 수가 없죠잉. 가라오케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댄스 교습소에서 댄스를 추며 리듬게임을 즐기거나 도박장에서 노름을 할 뿐만 아니라 기녀들과 술 마시는 술집 아기야, 강에서 대물을 낚아올리는 낚시, 심지어는 우동집에서 알바하는 서빙 등 다양한 미니게임들과 함께라면 지루할 틈 없이 엔딩까지 레스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할인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죠잉. 이번에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스팀에서 드디어 용과 같이 유신 극 첫 할인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오늘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반판과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모두 각각 25% 할인이 적용되어서 일반판은 48,600원, 디럭스는 59,8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 에디션의 경우는 게임 본편에다가 다양한 아이템 강화 소재 및 사카모토 류마 스킨 등을 제공해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플레이 타임도 3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넉넉하니까 요번 연휴처럼 빨간 날 껴있을 때 쭉 이어가지고 즐겨버리기도 딱 좋겠죠? 자 그럼 실제 인게임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PC로 레스키를 해봤던 용과같이 유신 극 초반부 게임플레이 영상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미 자 이제 오프닝이 시작되네요. 아 참고로 저희 집 컴퓨터 사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댓글에다가 저희 집 사양 같은 경우는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잠깐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일단 게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직접 인게임에서 레스키를 타시면서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깔끔하죠. 저도 이거 엔딩을 이왕 봤던 게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는 참고로 플스판으로 해봐서 플스판이랑 PC판이랑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 컴퓨터가 뭐 엄청나게 초고사양 컴퓨터는 아니지만 60프레임 아주 깔끔하게 잘 뽑히고 또한 그래픽도 꽤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전투 튜토리얼을 시작하네요. 토사번 상사 이 녀석들 한번 썰어버립시다. 처음에는 일단 튜토리얼이니까 네모 주먹으로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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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들 탁 탁 세 번. 이런 식으로 차분히 전투 배워가시면서 게임하시면 편하게 그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게임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주먹, 총칼, 그리고 총칼 이렇게 있잖아.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부분도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총만 빵빵빵 쏴버리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제가 듀얼센스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진동 같은 부분도 꽤 나름대로 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참고로 여러분 지금 저희 팀 그 그래픽 설정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따로 건든 건 없고 디스플레이 모드는 프레임 없음이라서 해상도나 이런 거는 건들 수 없고 엔비디아 DLSS 이것만 울트라 퀄리티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은 최고고 프레임은 60프레임 뭐 이 정도 세팅해서 레스키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퀘스트를 한번 하러 갑시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퀘스트 장소가 잘 표시가 되니까 길 찾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게임하시면서 알겠죠? 오 낭인정님들 누가 봐도 우리에게 튜토리얼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친구들이죠? 상사님의 분부가 있었대. 아까 상사 저한테 뒤질나게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낭인 이 녀석들을 보내서 저에게 현상금을 걸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잡아버려야겠죠? 덤벼 이 녀석들아 별것도 아닌 낭인 녀석들 그냥 여기 있어? 멋지게 후후 똥꼬맹이 잡으면 바로 붙잡아서 쭉빵 날려버리는 거 멋지죠? 엑스버튼도 회피. 자 조코비치 배구 하러 가면서 클릭으로 착 퉁퉁 그 강구 공격으로 연격해주고 밟아 죽이고 조코비치 들어와 때려. 아 그냥 죽어 그러면. 아 이 새끼가 뒤치기를 해 나를. 완벽 연격 멋있게 들어갔는데 한방 두방 세방 강구 꽝 한방 두방 세방 강구 꽝. 이제 이런 적들을 만나면서 싸우다 보면 레벨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여기 능력 강화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격투, 일도, 권총, 난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런 전투 스타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그쪽을 뚫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영웅구를 사용해가지고 스킬을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무형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제 도장으로 돌아갑시다. 컷신이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딱 봐도 스토리상으로 꽤 중요한 전투. 이게 한마디로 튜토리얼을 끝내고 이번엔 네 실력으로 한번 싸워봐라 뭐 그런 느낌이겠죠? 가봅시다. 뭐 튜토리얼 보스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카다 이주요. 아파. 하나, 둘, 셋,
네. 아, 남무형으로 바꿔야 돼. 남무형. 남무형으로 바꿔주고. 아, 일어나, 일어나 이 녀석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해주고. 멋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멋있게 피해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어떻게 이어가더라? 기억한다. 아, 졸려 아파. 졸려 아파, 졸려 아파. 하나, 둘. 이렇게. 일단 약공격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똥물뱅이로 특수공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잘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좋고. 하나 둘 셋 치고 또 아 자 피해줘. 자 피해주고 하나 둘 셋 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총 들어가지고 광광 다시 한 번 더 돌아 피해주고 하나 둘 셋 들어가면서 피해주고 피해주고 하나 둘 셋 아 아쉽게 하나 둘 셋 들어가주면서 팡팡팡해서 쫙 멋있게. 그렇죠. 아마 하시다 보면 각자만의 전투 스타일이라는 게 생겨서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그냥 레스크립트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 보스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용과 같이 주신 극 소개 및 스팀 할인 소식까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전투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한 메인 스토리라인도 나름 짜임새 있는 일본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으로 엔딩까지 재미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게임들 그리고 서브퀘스트도 꼼꼼히 챙겨놓아서 특히나 이렇게 할인 들어갔을 때라면 결코 후회 없을 꿀잼 타이틀이니까 한번 레스크립트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PC 최적화도 꽤 잘 되어 있었고 패드 적용도 괜찮았으니까 다들 싹 한번 또 료마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재미나게 빠져봅시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뿅뿅 뿅.